안녕하세요. 직사방송 한심의 영상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해남 가창오리 마지막 편 4편이 진행됩니다. 이 영상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흔히 늘 이야기하죠. 영상은 원근착시를 이용한 사기행이다. 그렇습니다. 렌스에 따라 각도에 따라 모든 사물이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믿는다는 거죠. 그걸 보도나 광고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그 환경 영상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리얼입니다. 생 리얼 그대로입니다. 이건 연출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장면은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창오리 벌써 지금 2018년도가 내일 모레 글피 오늘이 27일입니다. 얼마 며칠 안 남았죠. 자, 대망의 2019년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미뤄놨던 일들 다 처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시길 기원하면서 이 영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40여 년 동안 촬영을 하러 다녔지만은 이거를 이런 그림들을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한 2시간 동안 참 잘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새들이 계속 와가지고 먹이를 찾아 날아갔다가 돌아와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놀고 어디로 가느냐? 그 주위에 갈대밭도 있고 그 논밭들이 많이 있어요. 숲들이. 그래서 쉴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하는데 그 전번편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보통 새들이 날아오면은 이게 그러거든요. 몇 번 놀다가 그대로 그냥 숲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계속 해가 떨어질 때까지 놀더라고요. 참 장관입니다. 참 1999년 그러니까 19년으로 친다면 그건 20년 전 영상인데 지금도 봐도 감동이 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자꾸 보고 싶으시다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42년 동안 쌓았던 한국 아름다운 한국 영상을 방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93년도에 아름다운 한국 1집과 2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저 시대가 지나니까 DVD로도 1집, 2집, 3집을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현재는 좀 그렇지 않지만 그럼 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야기 나누시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가창오리다. 참 가창오리 그 공부가 정말 환상적이죠.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런 광경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 하나님 세상은 참 아름답다. 정말 우리 그 하나님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열심히 보고자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참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